무장의 마스킹을 합니다. 평소에 사놓고 안 쓰는 공구가 많습니다. 저것도 제가 사놓고 한동안 안 쓰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열심히 써보기로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. 다른 건 아니고 일종의 가이드죠. 저기 마스킹 테이프를 일정한 간격으로 자를 수 있게 해주는 가이드인데, 요거를 여러 업체에서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, 지금 영상에 나오는 건 모시고 안전한 업체에서 나온 금속으로 된 가이드입니다. 저렇게 이제 원하는 미리수라든지 아니면 길이라든지 그 폭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잘라서 저렇게 이제 다른 색상이 발라져야 될 부분을 피해서 마스킹을 해주고 작업을 합니다. 일단은 또 영상에 또 다른 공구가 나왔는데요. 저건 일종의 펀치인데, 지금은 2mm, 3mm의 동그란 형태의 또 저기 마스킹 테이프를 딸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조금 3mm는 이렇게 미리 잘려져서 나온 게 있는데, 2mm는 잘 없어서 저걸로 이렇게 꾹꾹 찍어서 잘라서 굴곡이라든지 아니면 원형이 필요한 부분에 붙이고, 또 나머지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저렇게 이제 마스킹을 하고 필요한 색상을 칠하게 됩니다. 또 저거 말고도 조금 있으면 영상에 등장하는데요, 곡선 부위를 자를 수 있는 또 가이드도 있습니다. 그 가이드도 제가 사놓고 안 쓰고 있더라고요. 근데 어쩔 때는 그냥 이렇게 조각조각을 내서 이어 붙이는 형식으로 붙이기도 하는데, 곡선이 많은 부분은 저렇게 곡선으로 자를 수 있는 가이드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면 편안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. 이거보다 더 편안한 방법은 미리 또 저런 것들이 귀찮아서 아니면 힘들어서 미리 잘려져 나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. 커팅이 돼서 마스킹 테이프를 커팅을 해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셔서 작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이제 필요한 색상을 도색을 했습니다. 도색을 하고 마스킹 테이프를 하나하나 떼어주고 했는데요. 약간 색상이 삐져나간 부분은 나중에 붓터치를 이용해서 수정하면 됩니다.